실제 다이어트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사진은 체내 지방세포 사진인데 아. 네. 왼쪽이 LGG 유산균 섭취 전이고 오른쪽이 섭취 후의 모습입니다. 쪼개졌네. 되게 크기가 네. 네. 달라진 게 네. 보이시죠? 네. 네. 크기가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제 몸속이 저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축적해 커진 지방세포의 크기를 다시 줄여야 하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실험자에게 12주간 LGG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체중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체지방량이 10%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간의 중성지방 수치 또한 5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게 좋아 보이네요. 뭐 체지방량 10%도 좋지만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50%. 간에서 중성지방이 줄어들었다면 지방간도 좀 나아졌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LGG 유산균 섭취 후에 지방간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보시면 지방 성분을 염색시켜서 지방의 양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색이 진할수록 지방량이 많은 상황인 건데요. 왼쪽은 LGG 유산균 섭취 전에 고지방 시기를 한 실험쥐의 간이고요. 네. 오른쪽은 LGG 유산균을 13주간 섭취한 후 염색한 사진입니다. 좀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이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색이 옅어진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LGG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은요, 간에 축적된 지방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고 그 지방 생성과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 또한 억제하면서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